자, 안녕. 안녕. 네, 잘 있었어요, 진아 학생? 좋아요? 나나. 자, 우리 이제부터는 뭐 하냐면 ABCD 다 했지? 파닉스도 다 했지?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영어 단어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영어 단어 암기 시작하기 전에 파닉스 아직 익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건 뭐였어요? 당근 닮아서 A. 자, 요거는 아니 어? 말이 뚜뚜뚜뚜뚜. 자, 이거는 아 B. 빵 닮아서 B였지. B 소리 나고 이거는 씨앗 닮아서 C. C앗 닮아서 C. 그리고 크 소리 났었지. 이거는 D. D 그렇지. D 소리 났었고 이거는 E. E 이빨 닮아서 E 소리 났었고 이거는 F. F 그렇지. F 소리 났었고 이거는 G. G. G는 포도 포도 그렇지. 포도. G는 지렁이 그림 생각나니까 그 소리 났었지. 잘했어요. 샥. 아, 오늘 이거 소개를 안 해줬잖아. 자, 오늘 퀴즈 퀴즈에 할 거는 석기 시대 초콜릿 돌멩이처럼 생긴 초콜릿인데 아주 맛있는 맛있지? 아주 맛있는 초콜릿 모양도 아주 다양하고 그치? 하나씩 하나씩 빼먹기 너무 좋은 석기 시대 가지고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퀴즈 영어 단어 퀴즈 한번 해볼게요. 영어 단어 퀴즈 하면서 이제 영어 단어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단어는 이 단어예요. 자, 어떻게 읽느냐면은 N이 N 발음이고 O가 O 발음이니까 notebook. notebook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notebook. notebook. 그렇지. 네? notebook인데 자, 여기 보면은 N자를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N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A B C D E F G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공책! 정답! 공책! 어제 예습했더니 잘하네. 무슨 색깔이지? 아? 파란색인가? 자, 노트북은 노트북은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책이니까 공책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여기 보면은 룰러라는 단어인데 룰러라는 단어인데 R하고 U가 합쳐지면은 르에다가 아, 이거 어디 있었지? 네, 이거 치우고 따방 R에다가 U니까 루에다가 ER이 붙어가지고 룰러가 되겠습니다. 룰러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L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있고 5, 10, 15, 2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정답! 되겠습니다. 자! 무슨 색이? 파란색이구나 또. 파란색, 파란색 석기 시대예요. 최고예요? 룰러. 자, 룰러가 영어로 뜻이 뭐라고요? 여기 눈금 있으니까 차야, 자야. 자. 그렇지. 룰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끝났고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알 수 있을려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P, E, N인데 P는 P, E는 에가 소리나지. 그러니까 P, E가 합쳐졌어요. P, E가 합쳐졌을 때 페야, 베야. 베. 페야, 베야. P,
피, 피랑 이랑 합쳐졌어. 패야.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1번 패, 2번 배. 그렇지. 패 잘했어요. 저희가 실제로 맞추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아주 정직한 학생이에요. 진아는 아주 정직해요. 그래서 펜슬 내겠어요. 펜슬. 자, 따라해보세요. 펜슬. 하지마. 괜찮아요. 일단 이따가 맞춤 먹으세요. 맞추면 여기다 놔둘게요. 펜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P에 보면은 여기 요렇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어요. 여기 지우개 닮았어요. 지우개가 달렸어요. 여기 이렇게 뾰족해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 응?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연필 되겠어요. 자, 먹으세요. 먹으세요. 잘했어요. 펜슬. 따라해보세요. 펜슬. 따라해보세요. 펜슬. 초콜릿 씨 아주 맛있어요. 펜슬. 펜슬은 그래서 펜슬은 연필 되겠습니다. 연필.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자, 요거는 자, 이거는 P-E-N-C-I-L 해가지고 펜슬에다가 여기 케이스 해가지고 케이스 이렇게 돼요. 펜슬 케이스. 펜슬 케이스. 따라해보세요. 펜슬 케이스. 펜슬 케이스인데 자, 뭐지? 보세요. 자, C자를 이렇게 늘려봤어요. C자를 늘렸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연필도 들어있고 볼펜도 들어있고 지우개도 들어있고 이렇게. 자. 연필통. 정답! 되겠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무슨 색이야? 무슨 색 석기시대예요? 몰라요. 분홍색 석기시대네요. 약간. 그래서 자, 펜슬 케이스는 펜, 연필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케이스기. 지금 하늘색하고 흰색, 노란색 석기시대 담았어요. 펜슬 케이스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펜슬 케이스는 그래서 1번 식빵, 2번 필통 뭐라고 불러요? 식빵. 야이씨. 펜슬 케이스는 연필통. 그렇지, 연필통이에요.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번 문제는 eraser이라는 단어예요. eraser. eraser는 E니까 E 발음 나고 R, A니까 Ray. 이게 A가 A 발음 나네. eraser 되겠는데 eraser. 자, eraser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R자를 한번 볼게요. R자. 진아? 여기 R자 보세요. R자. R자를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렇게 이어봤어요. 여기 뿅뿅뿅뿅 뚫려있고 자, 연필로 쓰다가 틀렸어. 틀릴 때 뭘로 지워야 돼? 1번 지우개! 정답! 되겠습니다. 잘하네. 띠디띠띠. 근데 석기시대요. 큰 거 분홍색 있었잖아. 분홍색? 누가 먹었지? 여기? 언니? 언니가? 다나가 먹었나? 아유. 먹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얘기했지 뭐. 이레이저. 이레이저는 이렇게 썼다가 지우는 거니까 지우개일까요? 볼펜일까요? 볼펜? 너무 어이없어? 아이, 미안해요. 지우개. 너무 어이없는 문제를 냈네. 아, 내가 미안해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했던 거 한번 다섯 문제 해봤는데요. 복습해 볼게요. 다섯 문제 해봐. 또 하고 싶어요. 자, 노트북은 이렇게 공책 쓰는 거니까 공책이에요? 차예요?
너무 쉬워. 공채. 그렇지, 공채. 그 다음에, 다음에 룰러 했었지, 룰러. 룰러는, 룰러, 뭐였지? 룰러는 뭐였지? 룰러,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자였어요. 펜슬은, 펜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거 있는 거, 펜슬. 지우개. 지우개는 여기 달려있고, 자, 지우개도 여기 달려있고, 연필. 그렇지, 연필이었고, 펜슬 케이스는? 펜슬을 담아두는 거니까? 연필. 연필통. 그 다음에, 이레이저는 이렇게 한번 썼다가 지우는 거니까 뭐라 불러요? 지우는 거니까 뭐라 불러? 응? 지우는 거니까? 지우개. 그렇지, 지우개. 아, 너무 쉬웠어요. 오늘 어땠어요? 단어 해보니까. 떠주세요. 응? 떠주세요. 아, 복습 잘했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걸로 하나 골라서. 하나 골라주세요. 자, 수고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자, 수고했어요. 안녕. (웃음)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단어 해봤는데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대. 아이고. 쉬워.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에 알파벳 한번 쫙 복습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불렀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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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E. 그렇지. I. E 소리 나고. 얘는? 뭐처럼 생겼어? 젤리처럼. 젤리처럼 생겨서 J. J 발음 내고. 얘는 이렇게 하면은 K. 그렇지. 킹콩처럼 생겨서 K. 얘는 엘사가 앉아 있잖아. 그래서 A. 자, 얘는 산에 올라가서 매 하니까 M. 자, 이거는 자동차.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 엔진처럼 생겨서 N. 자, 이거는 입을 해봐. 입을. 그렇지. 입을 O 하니까 얘는 O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단어는 자, 여기 보세요. R에다가 E가 E 발음 나니까 이건 R에다가 E, R에다가 E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red일까, pad일까? 그렇지, red지, red. red인데, 자, 여기 E자를 보세요. E자를 이렇게 둥그렇게 했어요. 둥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햇님? 정답! 자, 햇님은, 문제 나갈게, 문제. 햇님은 노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3. 노란색. 2. 그렇지, 빨간색이에요. 자, 여기 노란색, 노란색 석기시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는 태양처럼 생겼으니까 무슨 색? 빨간색 되겠습니다. 그렇지, 태양이 낮에 저도 빨간색 태양. 낮에 보면은 아주 빨갛잖아. 그러니까 아니 낮이 아니라 태양이 빨간가?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 단어예요. 다음 단어는 어떻게 소리 나냐면은 Y가 E 소리 나고 이게 E가 N이고 이게 L, L이니까 L, Yellow 되겠습니다. 따라해봐.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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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린 키즈 알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옐로우에 L이 있는데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옐로우에 요렇게 했어요. 요게 뭘까요? 밟으면 쭉 미끄러져. 요렇게 까서 먹을 수 있고 까서 먹을 수 있고 밟으면 쭉 미끄러져.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바나나. 그렇지. 정답. 띠리띠 띠리띠리띠. 무슨 색이지? 자, 바나나는 바나나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정답 되겠습니다. 자, 옐로우에서 L이 바나나처럼 생겼으니까 옐로우는 무슨 색? 노란색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유, 어때요? 쉽지? 아닌데 아닐라. 옐로우 좀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는 그린이에요. 그린. 자, G는 지렁이가 땅에 지렁이를 땅에 그린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하고 R에다가 그 다음에 E가 두 개 있으면 이게 E 소리 나. 그래서 그린인데 따라해보세요. 그린. 그린인데 잘 보세요. 그린인데 E자가 두 개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물을 줬더니 이게 씨앗이었어. 근데 물을 줬더니 이렇게 올라왔어. 뭐가 올라왔냐? 이게 뭘까요? 풀일까요? 물일까요? 풀. 그렇지. 풀이에요. 풀? 풀인데 풀은 무슨 색일까? 정답 되겠습니다. 풀은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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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되겠습니다. 그린. 따라해보세요. 그린. 그린. 그린은 무슨 색? 이빨. 석기시대였습니다. 야, 그건 석기시대고. 그린은 무슨 색이에요? 노! 아니, 풀이니까. 풀이니까 무슨 색이야? 아, 초록색. 그렇지. 그린은 초록색. 아까 한 거 생각났어. 아까 옐로우 생각났구나. 옐로우는 바나나 닮았으니까 노란색이잖아. 레드는 태양이 닮았으니까 레드는 태양이 닮았으니까 무슨 색? 빨간색. 태양이 빨간색이잖아. 아, 지금 참 오늘 하는 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오, 재밌는 표정이네. 개인기를 벌써 보여주는 거야? 개인기?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블루예요. 블루. 자. B니까 블. 아, 파란색.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알고 있었구나. 블루에다가 불. 그 다음에 이게 이 우니까 블루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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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는 잘 보세요. 그림 퀴즈 나갑니다. 자, U자에다가 여기다가 바닷물 커다란 컵이에요. 바닷물을 채웠어요. 컵에다 바닷물을 채웠어요. 이 바닷물은 무슨 색? 파란색. 그렇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블루는 무슨 색? 띠리띠. 파란색. 띠리띠리. 그렇지. 파란색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파란색까지 잘했어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세 문제 되겠습니다. 자, 바이올릿입니다. 다음 문제는 바이올릿. V가 V 발음 나고 I가 I 발음 나요. 그래서 violet. violet인데 잘 보세요. 자, violet인데 여기 보세요. V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 V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 있더니 이렇게 있었더니 그림 있죠. V에다 그렸는데 이렇게 삥 얘가 막 날아오는 거야. 삥 날아와서 여기 싹 앉았어요. 얘가 뭘까요? 꿀벌? 꿀벌이지. 그렇지. 꿀벌이 이렇게 앉았어요. 자, 어디에 앉았을까요? 우산? 우산에 앉았어? 우산 말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니까 여기 앉았잖아. 한자 한 글자. 1번 꿀, 2번 꽃. 그렇지. 난 꽃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아유,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꽃인데 색깔이
파란색하고 핑크색 중간이야. 파란색하고 핑크색 중간. 그것을 무슨 색이라 그럴까요? 보자로 시작해. 비 1번. 1번. 보라색. 2번. 보라색. 정답. 보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정답을 맞춰줬네. 아유, 고마워라. 바이올릿은 꽃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한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보라색 되겠습니다. 바이올릿은 보라색이에요. 바이올릿은 보라색. 자, 아까 그린이 무슨 색이었어요? 그린. 풀 닮았으니까. 초? 초록색. 초록색. 블루는? 블루는? 바닷물 컵에다 담았을 때 무슨 색? 양색. 그렇지. 바이올릿은 꽃. 꽃 색깔이니까 무슨 색? 보라색. 그렇지. 보라색이에요. 자, 요번에는 또 없는데 또. 아, 그 없어요? 잠깐만요. 요거만 쓰고요. 브라운이에요. 다음은. 자, 브라운인데 아, 속기 시대가 거의 떨어져 간다. 어떡하지? 한 개만. 한 개. 응? 일단 꺼내 놓고 브라운. 어? 나. 자, 진아도 하나 먹으세요. 끝이야? 응. 여기는 잘라야지. 응. 자, 브라운 보세요. 브라운. 비는 무슨 소리 나요? 브. 그 다음에 R이 류에다가 O가 강하게 하면 브라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브라운. 따라해보세요.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림 퀴즈. B자를 잘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 빵. 그렇지. 빵이지. 빵은 똥색일까요? 갈색일까요? 3. 갈색.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자, 하나 고르세요.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핑크색이다. 아, 핑크색. 그렇게 찾던 핑크색이구나. 브라운은? 그런데 커야지. 아, 조금만 해서 미안해요. 브라운은 빵을 닮아서 갈색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B에다가 L이니까 마찬가지로 불. 불에다가 A가 L 발음나요. 그래서 black. 자, black 되겠습니다. black. black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L에다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L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요게 뭘까요?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잘라. 이렇게. 초콜릿? 정답! 잘했어.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어? 우리가 먹고 있잖아 지금. 자, 이건 약간 다른 모양의 초콜릿인데 이렇게 된 초콜릿 있지? 가나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은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정색. 검정색. 너무 쉬웠어? 응. 자, 하나 골라서 하나 먹어보세요. 그렇게 큰 거? 응. 헐. 내가 아까 전에 골랐어. 아, 너무 크다. 자, 그러면은 우리 블랙까지 했으니까 오늘 진아 오늘 문제 많이 맞춰서 기분 좋지?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귀여운 표정. 귀여운 표정 하나 해봐. 이렇게. 쑥스러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알았어. 쑥스러워. 자, 그럼 오늘 복습하고 마칠게요. 복습. 자, 레드. 자, 진아 여기 보세요. 레드는 레드 태양 닮았지? 태양 닮아서 무슨 색? 그렇지, 빨간색. 자, 옐로우. 옐로우는 바나나 닮았어요. 옐로우. 바나나. 무슨 색?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린. 그린은 풀 닮았어. 풀. 무슨 색? 초록색. 그 다음 블루 했어요. 블루는 바닷물 닮았어요. 무슨 색? 파란색. 자, 그 다음에 바이올릿. 바이올릿은 꽃 닮았어요. 무슨 색?
아, 지금은 재미없다. 이건 복습이야. 바이올릿은, 자 그럼 문제로 할게요. 바이올릿은 보라색일까요? 똥색일까요? 3! 보라색. 어휴, 잘했어. 하나 먹으세요. 하나 드세요. 그러려면. 복습도 퀴즈를 해야 되겠어요. 역시 어린이기 때문에. 자, 브라운은 빵 닮았어요. 똥색일까요? 갈색일까요? 갈색. 자, 블랙은 초콜릿 닮았어요. 초콜릿은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 그렇지. 잘했어요. 자, 수고했어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나 골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한테 안녕해야지.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잘했어요. <웃음> 안녕. 여러분 안녕했어요. 자, 이제 알파벳도 끝나고 파닉스도 끝나고 이제 영어 단어 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해 볼게요. 항상 공부할 때는 복습부터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자, 요거 뭐예요? A는 A 발음 나고, 그 다음에 B는 B. B면이니까 B. C는 C. C인데 크 발음 나지. 자, 그 다음에 알겠다. 응? C가 저거처럼 돼있어. 뭐? D처럼 돼있었어? 자, 요거는 그랬어. 요거는 이제 옆에 우리는 이제 대문자로 배웠는데 그렇지, 옆에 있는 건 이제 소문자예요. 소문자도 아니, 그냥 익혀야 돼. 그건 어디서 본 적 있어? 먼저 있었어요?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이제 같이 배워야 돼요. 대문자는 맨 앞에만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D는 드. 아, E는 소문자하고 싶다. 소문자하고 싶어? D, E는 E 발음 나 E라고 부르고 에 소리 나고. 이건 뭐지? F. F. 아, 알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잠깐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문자 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F 발음 나지. F 발음 나지. F.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 쥐가 왜 없어? 쥐 여기 있어요. 응. 지렁이처럼 생긴 거. 지렁이 그림이니까 아니, 그. 쥐는 이렇게. 요거는 뭐지? 한숨? H. H. 그래서 흐 소리 나고. 이거는 I처럼 생겨서. 아이스크림 할 때. 그렇지. 아이스크림 할 때. 아이. 자, 요거 어? 알파벳 복습 끝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단어 아니. 복습 해볼까요? 단어 복습. 자, 지난 잘 기억나나? 요거 맨 앞에 나오는 거 뭐예요? 어, 글씨 좀 작네. 맨 앞에 나오는 거, 노트북 뭐였어요? 광채. 그렇지. 자. 그렇지. 룰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펜슬 케이스. 어, 연필. 그렇지. 펜슬. 연필, 지우개, 연필. 그렇지. 레이저가 레이저로 쫙 지우는 것처럼 지우개 되겠습니다. 지우개지. 지난번에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했었지. 여기도 했었는데. 빨강, 노랑. 천천히 해, 천천히. 지금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잘 못하니까. 지나가 아니에요. 천천히. 아니에요? 노랑! 이러면 되잖아. 자, 여기. 이거 뭐였지? Red. Red는 태양처럼 생긴 거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뭐냐면 노랑색 yellow 아니 바나나 같이 생겼어. 그렇지 바나나 같이 생긴 거니까 yellow 그 다음에 또 뭐야 초록 그렇지 풀처럼 생겨서 이가 풀처럼 생겨서 초록 그 다음에 blue blue는 컵에 컵에 바닷물 담았을 컵에. 때 담았을 때 무슨 색? 파란 그렇지 blue는 파란색 브라운은 빗자가 식빵처럼 생겼어요. 식빵이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아니고. 식빵. 식빵 위에가 어, 식빵 위에 진한색이 무슨 색? 어? 똥색이야, 갈색이야. 아, 갈색. 어, 갈색이지. 아, 재미없어. 아, 이거 복습이니까 그래. 복습. 아, 재미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자, 블랙은 블랙. 블랙 뭐 닮았어요? 먹는 거. 까만 거. 단 거 있잖아. 초콜릿 닮았어요, 초콜릿. 초콜릿 닮았어요. 아니야, 갈색이야. 초콜릿, 아, 갈색이야? 초콜릿은 일단 검정이라고 하고, 블랙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 힘들었지? 그래도 네. 복습은 항상 해야 돼요. 자, 오늘 무슨 과제 할 거냐면은, 자, 이거예요. 이거 무슨 과제예요? 무슨 과자예요 이거? 누누누 읽어봐 홈 런 홈런 볼 되겠습니다 홈런 볼 홈런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구에서 빵 쳤을 때 공이 넘어가면 홈런이라 그래요 볼은 공이고 그래서 홈런 볼 아주 달콤한 저지방 우유 맛 홈런 볼 되겠습니다 맞아 그거 달콤한데 달콤한 거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응? 일단 시식을 한번 나? 괜찮아요 조금만 먹는 건 괜찮아요 한번 먹어봐 이거예요 이거 홈런볼 이거 되겠습니다 자 과자 소개 끝났으니까 이제 그림 퀴즈 시작 그림 퀴즈 시작할게요. 그림 퀴즈. 아, 알겠다. 뭘 알아? 알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림 퀴즈 낼게요. 자, 진아가 좋아하는 그림 퀴즈. 자, 첫 번째 문제는 오늘은 3강 되겠습니다. 이제 번호를 붙여서 할 거예요. 3강. 자, 요건데 A자로 시작하니까 무슨 소리가 날까? 에. 아, 그림 퀴즈? 알았어요. 에 소리가 나지. 에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기 누가 이렇게 한 입 먹었어. 이걸 뭘까요? 사과. 그
그렇지.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풀 그린. 어,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풀도 그린. 풀? 어, 여기 스티브 잡스 아저씨 알아요? 스티브 잡스 아저씨? 응, 아이패드 만든 아저씨지. 이 아저씨가 여기 한 입 이렇게 먹었어요. 사과. 괜찮아요? 사과 이렇게 먹어서 이걸 애플. 그래서 뜻은 뭐라고요? 사과.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 그러기 싫은데. 아, 단 거 많이 먹기 싫어요. 그럼 선생님이 먹을게요. 진짜로 주네. 고마워요. 애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 요거. 아, 요거는 이제 표시한 거니까. 아, 싫어. 알았어. 지울게요, 지울게요. 미안해요. 야!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스, S로 시작하니까 스. 좀 길지? 어려워요. 자! 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 B이니까 여기 어떻게 읽을까요? B이니까 배가 되겠지. 배. B이니까 베리가 되겠지. 베리. 스트로베리. 읽어보세요. 한번.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인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뭘까?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알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인데 빨간색이야. 빨간색처럼 생긴 블루베리 뭘까요? 빨간색처럼 생긴 블루베리. 아, 무슨, 사과? 아니, 무슨 기? 빨간색처럼 생긴 블루베리. 한 입에 이렇게 쏙 먹을 수 있고. 무슨 기? 자, 정답 보기 들어갈게요. 1번 배, 2번 딸기. 정답은? 딸기. 딸기 정답. 아, 이거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맞췄어. 어떡하지? 이번에는 누가 먹을 거예요? 진아가 먹을 거예요? 선생님 먹을 거예요? 나! 알았어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스트로베리는 블루베리랑 닮았는데 빨간색 블루베리예요. 그래서 딸기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음. 아, 일단요. 맛있음. 자, 다음 문제. 사과. 앉으세요. 예쁘게 앉으세요. 진아, 예쁘게 앉으세요. 앉았어? 자, 여기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B, A니까 바. 바. 너무 쉬워? 읽어보세요, 한번. 1번 바네나, 2번 바니니. 정답은? 바니니. 바니니야? 바나나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바나나에 버네노 이렇게 읽어요. 버네노. 버네노. 이거 너무 쉬웠지? 버네노.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치웠어요. 자, 요거는 읽어볼게요. 요거는. 자, 요거는 P이니까 이건 폐 발음 나요. 폐. 재미없어요? 펠. 따라해보세요. 펠. 재미없어요? 알았어요. 그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배열이 뭐예요? 배열. 배열이 뭐예요? 저거 저거. 자, 이걸 볼게요. 이거 뻥뻥뻥뻥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배? 그렇지, 정답. 곰.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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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배로 시작. 그렇지. 곰이 배를 좋아한다. 곰인 배를 좋아한대요. 아닌데? 아니에요? 곰인데? 응? 어? 곰인데? 곰은 뭘 좋아해? 곰? 곰! 마늘을 좋아해요? 배를 좋아해요? 곰! 공을 좋아해? 곰. 아, 그렇지. 곰이 공놀이 좋아하겠지. 자, 근데 pear. bear. bear이 곰이니까 곰이 배를 좋아하니까 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좀 어려운데요? 요거. 자, 요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들리지 않겠어요? 자, 요거는 WA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M이니까 멜론이에요. 멜론. 오렌지.
아, 오렌지 아니에요. 멜론인데, 네? 멜론인데 여기 앞에 보면 워러예요. 워러. 물이 많은 멜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축구공처럼 크고. 정답은? 아, 수박!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워러멜론. 따라해보세요. 워러멜론.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쉬워요? 겸손해야 돼. 겸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몰라. 너무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진아가 너무 잘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 자,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이거 싫은데, 먹어. 아이고, 알겠죠. 자, 자, 이거는 앞에 G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RA니까 grape 되겠습니다. grape. grape인데 잘 보세요. grape 잘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요게 뭐가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요게. 이게 뭘까요? 뭐지? 자, 요번 편은 과일이에요. 과일 중에서 이렇게 뭐 아포도. 정답. 자, 요렇게 grape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포도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진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네. 오늘 우리 여섯 문제나 했는데. 자. 띠디 자, 요번엔 누가 먹을 거예요? 미키마우스 될까봐. 그럼 선생님 주세요. 아, 싫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오늘 했던 거 안 먹어.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어요. 퀴즈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애플. 애플이 무슨 뜻이었지? 사과. 정답. 스트로베리. 바나나. 아닌데. 스트로베리. 블루베리인데 빨간색. 아, 딸기. 그렇지, 딸기지. 그 다음 거는? 바나나. 바나나 알고. 페어. 베어. 곰이 좋아하는 거 뭐였어? 곰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 배를 곰이 좋아했고. 워터멜론. 멜론처럼 생겼는데 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긴 거. 그거 뭐였지? 수박. 그렇지. 그 다음에 grape. 이렇게 매달린 거. 주렁주렁 매달린 거. 포도! 포도! 잘했어요. 정답. 한 개 주세요. 만점. 한 개 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삐삐삐. 기분 좋아요? 자, 오늘 어린이들한테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 아, 여러분 안녕. 영어 단어, 기초 영어 단어, 초등학교 1학년 영어 단어 네 번째 시간 4강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강에서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3강에서 했던 거. 기분 좋은 일이 오늘 많았나 봐요, 오늘. 자, 2강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 2강. Red 무슨 색? 빨간. 그렇지. Yellow. 그렇지. Green. 아, 초. 나. 초. 빨간 거. Green. 풀처럼. 아, 풀. 초록. 그렇지. 초록. Blue. 파랑. 파랑. 괜찮아요. 파랑. Violet은. Violet은. 재미없어. 아. 복습이라서 그래요. 바이올릿은 보라색. 그럼 이것도 퀴즈로 할게. 퀴즈로. 브라운. 브라운은 갈색. 그렇지. 블랙은 검. 검은색. 그렇지. 잘했어요.
아유, 그림이 안 나와서 싫어요. 자, 요거 복습 잠깐만 할게요. 애플 사. 사과. 그렇지. 사과. 스트로베리 딸. 비. 그렇지. 스트로베리. 자, 그러면 스피드 퀴즈를 할게요. 바나나. 3, 2, 1. 바나나. 그렇지. 페어. 페어. 그렇지. 워터멜론. 수. 파. 그렇지. 그레이프. 포. 그렇지. 자, 복습 아주 잘했습니다. 자, 복습 잘했으니까 아,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우리 진아가. 자, 오늘 4강은 동물이에요. 진아 동물 좋아하지? 치타. 오늘은 오늘은 동물 퀴즈 되겠습니다. 동물 퀴즈 한번 해볼게요. 동물 퀴즈. 진아가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안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많이 먹은 게 아니니까 뚱뚱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맞다. 맞아요. 자, 요거 좀 쉬울 수 있는데 D에다가 O가 되었으니까 이건 Dog가 돼요. Dog인데 여기 보세요. Dog. 요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뭘까요? 그 뭐야? 이렇게 냄새도 나. 이렇게 냄새도 나. 이게 뭐야? 냄새? 걔가 밥 먹고서 응가. 그렇지, 응가지. 자, 똥을 싸는 건 사람 아니야. 똥을 응가지. 그렇지. 똥을 싸는 꽃게요, 개예요. 개. 그렇지. 그 똥을 싸는 개. 그래서 똥. 네, 되겠습니다. 땅. 잘했어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요거예요. P-I-G 네. P에다가 I니까 P가 되고 P가 돼요. P. 자, 여기 보세요. P는 코가 이렇게 생겼대요. 뭔지 모르지만 코가 이렇게 생겼어. 돼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코피가 잘나게 생겼지. 코피가 잘나는 동물이 바로 뭘까? 돼지. 그렇지. 코피가 잘나는 동물은 바로 돼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맞추네. 재밌어 이번엔. 재밌어요. 밥을 먹어야지.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 나 그냥 먹을래. 그냥 먹으세요. 한 입에 쏙. 아, 잘라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 거야 하네. 안에 볼 거예요? 안에 뭐가 보여요? 초콜릿이 있는데 안 보여. 하얀색 초콜릿이죠? 그거 같아요. 하얀색 초콜릿이에요. 자, 여기 보자. D. 진짜다. D 이유인데 U가 어 발음이 나요. 그래서 더예요. 더. 더에다가 CK니까 덕 되겠습니다. 덕. 더 CK? 덕. 따라해보세요. 덕. 자, 덕이니까 떡을 생각해요. 떡. 떡을 좋아하는 건 독수리일까? 오리일까? 오리. 그렇지. 오리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사람도 떡 좋아하지. 근데 떡을 좋아하는 건 떡. 오리예요. 퓨웅. 아, 떡. 오. 떡. 오. 어? 다른데 소리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다음에 레디 되겠습니다. 와, 초콜릿 나왔다.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R, A니까 이건 레디가 돼요. 레디. 그래서 레디 되겠습니다. 레디. 레디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토끼인가? 어이구,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뭐처럼 생겼어요? 레디는 토. 래빗은 뭐처럼 생겼어요? 빛의 속도로. 래빗이니까 래빗.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거북이에요, 토끼에요. 토끼. 정답. 와! 아, 근데 우리 이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아껴 먹자. 네. 잘했어. 고마워요. 래빗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토끼 되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나 한 걸 먹었지? 그러니까 나 안 먹으면 되겠다. 여기서 B-I인데 이 I가 어 발음이나요? 그래서 bird 되겠습니다. bird인데 자 여기 보세요. bird인데 퓨퓨퓨퓨 자 포도? 포도 아니고 날아가는 거야. 비 날아가지고 확 쏠 수 있어. 이거 뭐야? 벌. 벌이지 벌. 어. 벌보다 더 빨리 날 수 있는 건 새야 코끼리야. 새.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벌되는 거에서 난 새 이렇게 돼. 어떻게 그래요? 너무 잘해. 너무 많이 그랬어. 어우 둘이가 그렇게 멋지구나. 벌들은 벌보다 더 빨리 날 수 있는 거야. 응. 응? 잘 됐다. 우리 어렸을 때 보여주세요. 갑자기 성공을 왜 썼지? 아, 성공세. 성공. 새. 성공 새? 어, 새. 아, 성공하는 새구나. 성공을 좋아하는구나, 진아가. 어휴, 나중에 성공할 것 같아. 잘했어요, 성공 새. 어린이들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성공. 네,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벌드는 벌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새가 되겠습니다. 새. 자, 다섯 개 했는데 잠깐 복습해 볼게요. 다섯 개 했는데. 자, 복습을 싫어요. 자, 또 복습 재밌게 할게. 재밌게. 도그는 개 고양이야. 자, 피그는 돼. 그렇지. 덕은 떡을 좋아하는. 그렇지. 래빗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토끼. 그렇지. 버드는 벌보다 빨리 나는 새. 오, 복습도 잘하네. 자, 복습 잘했으니까. 아, 복습 지겨워. 대신 복습도 퀴즈로 재밌게 해줄게요. 퀴즈로 재밌게 해줄게요. 복습도.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할게요.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이거. 재밌는 거야. TI에요, TI. TI가, T가 트고, I가 I 발음이야. 그래서, 타이, 그러니까, 타이거 되겠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뭔지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타이거, 호랑이. 그래서, 어. 아, 그래요? 타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한번 돌려봤어요. 타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타이거. 얼룩무늬니까. 타이거는, 그리고 타이즈. 아, 안 그랬는데. 그렇게 안 그래요? 타이즈를 입은 타이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타이즈를 입은. 자, 이제 두 문제 하나씩만. 어구? 두 문제 하나씩. 두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좀 쉬운 거라서 아이들, 어린이 친구들도 알지 모르겠다. L, I라서, I가 I 발음이라서, lie예요, lion. 따라해보세요. lion. 아! 호랑이. 호랑이 말고 호랑이 친구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힘 센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숱이 아주 많아 아주 크고 자 이렇게 머리숱이 아주 많은 호랑이보다 힘 더 센 거 있잖아 아 뭐야 이렇게 있고 자 호랑이보다 힘 더 센 거는 달걀? 달걀 아니고 사자일까 고양이일까
고양이. 호랑이보다 힘 더 센 거. 어? 호랑이보다 힘 더 세. 사자.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라이온 따라해보세요. 라이온.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사람도 누가 이기는지 몰란다. 호랑이랑 보통은 뭐 좁은 데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고 사자랑, 근데 그거보다는 힘 더 센 사자가 싸우면은 사자가 이기고, 힘 더 센 호랑이가 싸우면은 힘 더 센 코끼리 말고 그냥 힘 더 센 애가 그냥 이기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에. 맛있어요? 자, 요거는 B2예요. B2. V에다가 N니까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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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배 나온 거. 배가 이렇게 뿔뚝 나온 거. 이거 무슨 저기예요? bear. 코끼리예요? 곰이에요? 그렇지. 곰. 코끼리. 아, 곰 귀두글. 곰 귀두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직. 나도 귀여워. 그려볼래요? 선생님이 아직 연습.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예쁘게 좀 그려줄게요. 오늘은 미안해요. 어떻게 그렸어? 아, 이거 지워줄게요. 자, 그렇지, 기다렸어. 이게 호랑이랑 일하고 있는 거 같아. 아이고, 그렇지, 보여줘도 돼? 글씨? 아니, 나 못했네. 곰이 아주 여유 다른 곰이네. 여유 다른 곰. 어휴, 글씨도 아주 잘 썼어. 곰이 안녕 그랬어요. 안녕, 안녕 그랬네. 자, 배는 배가 나온 곰. 알았어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9번 문제. 자,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은 MON이에요. 그래서 멍. 멍. 멍키. 멍키. 정답. 뜻도 알아요, 혹시? 어? 뜻. 키를 가지고 도망갔어. 선생님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도망갔어. 킹콩이 가져갔을까? 원숭이가 가져갔을까? 3. 정답 되겠습니다. 킹콩보다는 원숭이가 쏙. 원숭이가 빠르니까 열쇠를 갔어. 어떤 사람은 키를 이렇게 올리고 떨어뜨리고 갔어. 그렇지. 그래서 팔이 길어가지고 꽉 잡았나봐. 맞아요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L니까 에다 L이니까 엘리. PH가 full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elephant. elephant. elephant 해 보면은 아, 코끼리. 어우, 잘하네. 자, 여기 elephant 뒤에 보면 ant랑 비슷하지, ant. 자, 개미랑 싸워서 이기는 건 코끼리일까, 호랑이일까? 개미보다 힘이 센 거, 큰 거. 아, 갑자기 사자가 아니라 코가 큰 거. 잘했어요. 엘리펀트는 아까 맨 처음에 맞췄잖아, 우리 지라가. 엘리펀트 알고 있었지? 개미보다 더 크고 힘이 센 거. 그래서 엘리펀트는 코끼리 되겠어요. 아유, 잘했어요. 자, 지나 오늘 열 문제나 했어요. 괜찮아요. 자, 지나 어린이 여러분한테 안녕해야지, 이제. 안녕. <웃음> 안녕. 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눈, 코, 입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눈, 코, 입.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봐도 될까요? 더그는 똥을 잘 싸는 거.
그렇지. 개. 피그는 코피가 잘 나는 거. 어. 돼. 그렇지. 덕은 떡을 좋아하는 거. 떡을 좋아하는 거. 오리. 오리. 래빗. 토끼. 그렇지. 버드는 벌보다 빨리 나는 거. 아, 새. 그렇지. 타이거는 호랑이. 그렇지. 사자. 어이구 씨. 베어. 제프. 베어. 배가 많이 나온 거? 그다음에 뭐지? 베어. 배가 많이 나온 거 뭐였어요? 아, 곰. 그렇지. 몽키. 열쇠 갖고 도망간 거. 몽키. 원숭이. 엘리펀트. 엘리. 안 맞췄잖아요. 갑자기 왜 때려요? 엘리펀트. 개미보다 더 큰 거. 힘이 센 거. 꽈꾸레. 그렇지. 복습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문제. 오늘 문제는 복습 재미없어. 복습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복습은 빨리 하면 되잖아. 자, 5강 되겠습니다.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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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이 무슨 뜻이죠? 아, 5강은 다섯 번째 강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아인데, 아인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아인데 여기 눈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동그란 거 엉덩이일까요? 눈일까요? 그렇지. 눈 되겠습니다. 엉덩이는 이렇게 돼. 그렇지. 엉덩이 그렇게 그려야 되지. 응? 짱구 엉덩이에 점이 생겼어요. 아유. 짱구 엉덩이 맞나 이거? 웃겨요? 웃겨? 웃겨.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꽝! 자, 이거는 N, O기 때문에 NO에 NO. 그래서 SE가 NOSE, NOSE. 자, 노란색 콧물이 나오는 것 어디일까요? 귀에요? 코에요? 코!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노즈는 노란색 콧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귀에 들래요. 귀에 들래. 아, 코 그릴 거예요? 아, 고마워요. 아니요. 콧물! 콧물! 콧물, 콧물 그릴 거예요? 아, 장난감에 콧물을 쓰겠네. 장난감에 콧물을 모아? 응? 아, 그러면 오늘 지나오면 들리지 않으면 제가 데일리 먹을 거예요. 없어요. 지나 노래 하나 불러야 되는데. 랩 연습했잖아, 랩.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진아가 개인기 좀 잠깐 보여준대요. 피아노 치는 연습, 개인기. 피아노. 오늘 요새 좀 피아노 좀 배워줘서. 피아노, 어딨지? 야, 저 어딨나? 이건가? 이건가? 이건 아닌가? 아니야! 여기 없나 본데? 이거 다른 거에서 없어져. 다른 거에서 없어져. 지금 다른 아이템이야. 그러면, 오케이, 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볼 수 있게. 오이 잘한다. 어이구 어이구. 야, 솔, 파, 리, 레, 파, 레, 파, 파, 레, 솔, 라, 솔, 파, 레, 도. 잘했어요. 어이구 박수. 개인기 아주 멋졌어요. 자, 개인기를 아주 잘했네. 개인기. 아이고 잘했어. 아 하나만 박수.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자, 요거 문제 풀어야지 이제 또. 아우.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문제. 5강에서 세 번째 문제예요. 자. 먹어도 돼요? 응, 네, 먹어도 돼요. 요거 하나 놔두세요, 하나. 퀴즈에서 준비해주세요. 여기 M이 무예요, 무. 그리고 O가 강하게 발음 나면 아가 돼요. 그래서 마우스 되겠습니다. 마우스.
마우스는? 마우스는 나가 이렇게 생겼어. 어떤? 화장실 있고 그네가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잘했어요. 보여줘도 돼요? 안 돼, 안 돼. 자, 이건 보여주지 말까요? 자, 마우스는 입이 아주 큰 동물이에요. 입이 아주 큰 동물인데. 악어? 아, 마우스는 입이 아주 큰 동물인데 이렇게 쭉쭉쭉. 하마. 쭉쭉. 쥐? 정답 되겠습니다. 아, 조그만 놈. 입, 아, 근데 사과를 먹어가지고 입이 커졌대. 쥐가. 쥐가 사과를 갑자기 먹어가지고 입이. 그래서 마우스는 쥐가 입이 아주 커서 마우스는 입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입. 마우스 그 쥐는 S이고 이 마우스는 TH 발음이에요. 뜨 발음이에요. 뜨. 아직 모르지?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그냥. 자, 요거는. 과자 먹잖아. 누가 다 먹었어 이거? 나. 야씨, 그냥 먹으면 어떡해. H-A예요. H가 흐 발음 나고 맞았잖아요. 어, 잘했어요. A가 앉으세요. A가 에 발음 나요. 그래서 hand 되겠습니다. hand. 자, hand. 악수. 쥐님 악수. 악수? 응. 악수할 때 쥐가 악수할 때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손으로 해요? 쌉. 그렇지. 손으로 하지. 손. 똑바로 앉으세요. 빼. 똑바로 앉으세요. 뭐? 악수.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유, 갑자기 쥐로 변신했네. 우리 진아가 원래 멍멍이 전문인데 쥐로 변했어요 갑자기? 핸드, 그래서 핸드는 손이에요, 핸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A니까 A, R, M. 배고파. arm 따라해 보세요. arm arm인데 여기 보면 이거 사과처럼 생겼잖아. 사과를 운반할 때 발로 운반할까 팔로 운반할까? 팔. 그렇죠. 정답 되겠습니다. 운반이 무슨 뜻이에요? 어? 운반이 무슨 뜻이에요? 아, 운반하는 거 이제 옮기는 거. 아, 옮기는 거. arm은 옮기는 걸 팔로 옮기니까. 잡아 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물론.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자, 요거는 다음 문제. L E는 L L 발음에다 E니까 이게 레가 돼요. 레. 그래서 이건 지렁이 그림이니까 그지. 레그. 레그. 따라해 보세요. 레그. 레그. 자, 레그. 자, 요거 뭘까요? 레그. 레그. 야. 아, 스타킹. 자, 스타킹을 신는 거는 스타킹을 신을 수 있는 건 팔이에요, 다리예요? 정답은? 스타킹 팔에다 신어요? 팔. 그렇지. 너 너무 쉬워서 장난한 거지? 응. 에이, 깜짝 놀랬잖아요. 레그는 또 주세요. 두 개. 자, 이거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 두 개도 해야 돼요. 응. 두 개만 치까지. 자, 요거는 F, F에다가 O가 두 개 붙으면 이게 우 발음 나요. 그래서 foot. 따라해 보세요. foot. foot. 아, 물고기. foot, foot.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foot. 여기 이렇게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 곰돌이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 foot. 코딱지일까요? 발일까요? 팔. 아니, 팔이 아니라 발. 아니, 발라. 발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foot은 foot. 두 개 주세요. 푸. 곰돌이 푸의 발이에요. 아유, 왜 때려요? 안 맞췄잖아. 야, 잘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홈런 뭘 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주라고 했잖아. 왜 두 개?
왜냐면 아까 전에도 한번 지금도 한번 했잖아. 알았어요. 특별히 두 개 줄게요. 특별히 대신 복습 한번 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할게요. 아이는 안 틀리면 돼. 아이는 아이는 아이들의 코일까 눈일까? 둘. 그렇지. 노즈는 노란 콧물이 흐르는 입이에요, 코예요. 코. 그렇지. 마우스는 쥐가 어디가 커요? 쥐가 쥐에 마우스. 입. 그렇지. 핸드는 한 손으로 악수하는 거. 발이에요, 손이에요. 발. 그다음. 아야 손. 악수. 아 맞다. 손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암은 사과를 옮길 때. 발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해야지. 선생님 진짜. 자, 레그는 다리. 타이즈를 신는 거는 손이에요, 다리예요? 다리. 그렇지. 풋. 푸. 곰돌이 푸의 어디예요? 풋은? 코딱지예요, 발이에요? 그렇지. 발이지. 잘했어요. 오늘 복습 잘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복습은 진도 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복습이 더 중요해요. 특히 암기할 때는. 아셨죠? 자. 어이구, 하얀 초콜릿을 뺐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맛있어서 아껴 먹으려고. 알았어요. 자, 오늘 어린이 발로 인사하면 안 되잖아. 어린이 여러분한테. 안녕. 안녕.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과 발로. ...있어요. 기초 영어 다 남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물어볼게요. 아 그거 오늘 아 진아 학생이 멋진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짜잔 보여주세요. 아빠 야 지진아 뭐야? 오, 카드 안에 이렇게 멋진 카드 안에 보물들이 이렇게 멋진 보물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뭐지? 바다크제장. 이 카드도 들어있고 옥토퍼스. 대시 페이소 그다음에 트위 어쿠아즈 잉글리 교수 상글리. 아유 멋지다. 여기다 이렇게 놔두자 우리. 아 이렇게 봐봐. 하나 둘. 아 봐봐 이건 맞는데. 아 봐봐 이거 이렇게 고 이쪽으로 좀 들어와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보여야지. 양쪽에 잘리니까 보여야지. 어떻게 해야 돼? 됐어요. 이거랑 이렇게. 하, 멋지다. 최고예요. 너. 다시 너? 응, 다시 너. 아빠 거니까. 고마워요. 됐다. 작은 거. 네모. 아이고, 멋진 것들을 어디서 났어? 바닥에 대전 그다음에
여자부터 시작해. 왜냐면 착해서 여자. 모양 편지지. 자, 일단 여기 놔두고 퀴즈 하자 이제. 모양 편지. 퀴즈. 일단 그 하면서 물어볼게요. 제 예전에 했던 거. I가 뭐예요? I. 아이. 사람 얼굴에 있는 거. 어? 사람 얼굴에 있는 거. 아이 뭐예요? 정? 양쪽에 두 개 있는 거. 아, 눈. 그렇지. 노즈. 노즈? 노즈. 노란 콧물 흐르는 거. 그거. 코예요, 입이에요? 코. 그렇지. 마우스. 마우스는 쥐가 어디가 크다 그랬어? 이. 그렇지. 배 먹었어. 그렇지. 너무 많이 먹었어. 배를 많이 먹어가지고. 핸드. 핸드는 악수할 때. 의사 선생님 뭔 줄 알아? 왜? 나 알아. 아, 그래요? 말해봐. 말해봐. 응? 말해봐. 뭐를? 그거.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응. 의사 선생님 뭘 말해? 뭘 말해? 영어로 말해. 아, doctor? 또 있잖아, 그거 말고, 어? 의사 선생님 영어로?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잖아. 모르겠는데. 그거 의사 선생님 말고 그 다른. Nurse? 어. Nurse 간호사?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건딱지. 아이고, 모양 편지지. 모양 편지. 그다음 암은 뭐였어요? 암. 암. 아는 사람들 이렇게 안아주는 거 뭘로 안아줘? 팔로 안아줘야지. 그지? 레그는 뭐였어요? 레그. 그럼 팔이네, 팔. 팔. 레그는 뭐였어요? 레그. 개가. 레그. 팔 말고. 아,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도. 퀴즈 할 때 써야지. 레그는 다리. 레그는 다리였어요. 좀 까먹었나 본데. 아, 이거. 자, 오늘 6강 되겠습니다. 오늘 6강은 초등학교 1학년 단어 끝나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단어예요. 초등학교 2학년 단어인데 한번 볼게요. 왜 지금 배워? 우리 좀 빨리 배우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자, HA예요. HA. H가 흐. 아, 재미없어 봐요. 알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뭘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지? 웃고 있는 걸 사요? 뭐라 그래? 웃고 있는 걸 행복해, 불행해? 뭐라? 행복해요. 행복할 때 웃어요. 슬플 때 웃어요. 행복. 정답. 불행이 무슨 뜻인 줄 몰라. 아, 불행은 행복하지 않은 걸 불행이라 그래요. 자, 맞췄을 때는 이걸로 한 스푼 드세요. 이렇게. 잘했어요. 여기 똑바로 앉으세요. 근데. 자, 그리고 읽을 때는 H A가 에. 그래서 해. P P Y는 이 발음 나니까 happy 이랬어요. happy. happy 알지? happy. 어, 웃으는 거. 그렇지. happy는 행복한 거예요. 잘했어요. 다음 해 볼게요. 다음. L U C K인데. 어유. 맛이 어때요? 최고예요. 조리퐁이에요. L U C인데 L U가 르에 르. 르에다가 U. 자, CU. CU, CK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발? 다리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는 거. 반지? 그렇지, 정답. 반지를 발견했어요. 반지를 발견했을 때, luck. 운이 좋다, 그러지. 그래서, luck은 운. 운이 뭐야? 아, 운은 이제, 길 가다가, 맛있는 조리퐁을 하나 발견했어. 기분 좋지? 응. 그런 걸 운이라 그래요. 운이 좋다 그래요. 알겠어요? 아, 행운이도 크다. 네, 행운, 운 뭐 그런 뜻이에요. 운, 운.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뭘? 이따가 시작해. 네, 나 이거.
알았어. 랑이가 같이. 자, 오늘 방, 지금 초콜릿 퀴즈 한번 해볼까요? 초콜릿 퀴즈? 초콜릿 퀴즈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으세요. 네. 초콜릿 퀴즈. 네. 이건 무슨 거? 일단 여기다 놓고. 이건 뭐예요? 자, P R I N 에다가 프린에다가 C E S S 그래서 프린세스. 아니 이거 이렇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A B C D 초콜릿이에요. A B C D. 저도 알아. 알아요? 자, 프린세스, 프린세스, 프린세스는 무슨 뜻이에요? 프린세스, 프린세스는 여기 인간이. 프린세스는 인간. 여기 보세요. 린스가 있어요. 린스. 린스. 아 이거. 진아 여기 보세요. 진아. 하. 퀴즈 맞춰야지 퀴즈. 자 린스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린스. 린스가 뭐야? 아 린스. 샴푸하고 린스하지. 이 린스를 머리에다가 여기 린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에서 린스가 있는데 린스를 머리에다 하는 게 왕자님일까 공주님일까? 공주님. 정답 되겠습니다. 왜냐면 공주님은 머리가 길. 그렇지. 공주님은 머리가 기니까 프린세스는 뭐지? 공주님 되겠습니다. 오! 이건 뭐지? 하나, 오! 하나 까봐. 하나 까보세요. 하나. 하나 까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지브라라. 자, 여기 볼까요? B E ST 진아? 여기 보세요. 진아가 지금 초콜릿에 톡 빠져있네. BEST에요. BE 그래서 BEST에요. BEST. BEST 보면 여기 이거 뭐랑 비슷해요? BEST. BEST 이거 이거랑 비슷하잖아. 이거 뭐야 그게? BEST 엄지척.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가? 정답! 웃으는가? 그렇지 웃으는 거지. 자, 아 이거랑 이거 같이. 어 같이 먹을 거예요? 응. 아이고. 같이 먹으면? 응. 골고루 먹는 거. 어 그런데 왜 붙었지? 어유 맛있어요? 응.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W I니까 win win 그다음에 윙크. 에? 정답. 윙크 한번 해보세요. 윙크. 그렇지. 아이고 멋지네. 윙크. 맞췄으니까 초콜릿. 선생님이 보기 주고 주기 전에 맞추면 이거고 주고 나서 맞추면 이거예요. 윙크. 이거야? 응. 이거? 초록봉이야? 이번에는 보기 전에 맞췄으니까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CH가 합쳐지면은 츠 발음이 나요. 그리고 E가 E니까 체리. 따라해보세요. 체리. 체리. 그렇지. 체리인데 체리인데 체리 체리인데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열매? 그렇지. 열매 같은 거를 뭐라 그래? 체리? 무슨 뜻이지? 체리. 그냥 체리네. 체리 알지? 응. 그냥 체리. 정답. 잘했어. 뭐야? 뭐 먹어? 조리뽕 먹으세요. 조리뽕이다. 응. 어이구 잘 먹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아니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를 이쪽으로 갖고 와야지. 아! 갔지. 어. 아유 고마워요. 나 붙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한테 뭐 내 모습 어떻게 보이는지 봤어.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C A N 이에요. C A N C A N은 크 에 N이야. 그래서 can. 자 이거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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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빨아먹는 거예요. 정답은? 선생님이 웃겼어. 정답은? can? T! 정답! 난 can. 그렇게 안 그린 이렇게 어떻게 그려? 아. 봐봐. 응.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지워요? 지워요? 알겠어요.
아, 어이 잘 그렸다. 선생님보다 훨씬 잘 그렸네. 고. 아이고, 하트. 이거 뭐게요? 이거 뭐게요? 퀴즈 지금 반대로 내는 거예요? 안녕. 안녕. 맞아. 퀴즈를 반대로 내고 있네 선생님한테. 오 잘했다. 보여줘도 되지? 안돼 안돼. 왜요? 아 나 묻잖아. 지워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지워줘. 알았어 알았어 지울게. 내가 치울래 내가 치울래. 아 기대해봐. 이거 들고 써봐. 뚜껑 닫고 써봐. 다 지웠다. 아이고 잘했어요. 부끄러웠나봐요. 부끄러워서. 자 그 다음에 체리까지 했고 캔디까지 했고. 어 이거는 아까 아 고마워요. 라라라라 페.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럭에다가 KY가 붙어서. 근데 아까 길 가다가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운이 좋은 걸 뭐라 그래? 운이 좋은 걸 럭키 하다 그랬는데. 행 복 행복 말고 행 행운. 그렇지. 럭키 하는 건 행운 되겠습니다. 뭐 먹어? 조리퐁. 아 좋다. 이건 뭐야? 이거 세 가지는 뭐야? 봐야. 자 요건 다 할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다 할 건데 L-O-V-E L-O-V-E 이렇게 해보세요. L-O-V-E 하트 뿅뿅. 그렇지 뿅뿅 날려줘야지. 뿅뿅. Love's love. Love에다가 그렇지. 아 사랑은 했대. 어. Love에다가 L-Y가 붙으면 이건 lovely예요. Lovely. Lovely가 뭐야?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걸 lovely하다 그래. 사랑스러운 게 무슨 사랑스러운 거? 이런 거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거. 사랑스러운 거. 자 오늘 다 했어요. 벌써 아홉 문제나 했어요. 아홉 문제. 아홉 문제. 아까 happy 뭐였지? 하하하하 웃는 거? happy? 행? 그렇지 행복한. lucky 운이 좋은 걸 뭐라 그래? 행? 문! 그렇지. 프린세스는 머리가 길어서 린스 하는 사람을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아, 공주예요? 왕자예요? 공주. 그렇지. 자, 이거 그만 보고. 봤어. best. 이건 오고. 어. 아, 알파벳이 돼 있구나. 이건 U. 이건 N. 그렇지. 잘했어요. 아유, 알파벳 다 알아가지고. 배웠거든요. 배웠거든. 베스트는 베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이런 거지. 베스트 제일 좋은. 최고예요. 자 윙크는 뭐였어요? 윙크.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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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윙크 한번 해줘. 윙크. 그렇지. 그럼 체리는 뭐예요? 체리. 응가. 어 체리는 체리지. 체리는 체리고 또 뭐냐? 아 캔 캔 티. 그렇지. 럭 키. 그렇지. 러블리 러블리. 이렇게 생긴 걸 러블리. 알겠지? 잘했어요. 여러분 안녕 해야지. 수고했어요. 안녕. 아 뭐야 이게? 맞아. 알았어. 또 있어요. 야쿠르트 퀴즈 해야지. 야쿠르트 퀴즈. 아. 어, 다 끝났는 줄 알고 약간 실망했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안녕. 좀 이따 봐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 안녕. 굿바이. 굿바이. 자. 아! 안녕. 내일 아, 아, 다 먹어버렸어.
어휴, 아까 다 먹었지? 자, 이제 7강 할게요. 7강. 7강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영어 단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영어 단어예요. 좀 2학년이 누구야? 아니, 누군 게 아니라. 누구냐고. 좀 어려운 거예요. 2학년은 1학년, 2학년 할 때 그 2학년. 맞출 거야. 맞출 거예요? 자, 자, 요거. F-R-I 그래서 friend, friend에다가 배? ship 그렇지. ship은 배예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끼리, friend가 친구예요. 친구끼리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같이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 우? 친구끼리 수? 웃음? 말고 친구끼리 사이좋은 걸 뭐라 그래? 뭐가 좋다 그래? 우? 우유? 아니면 우정? 우정이 뭐야? 요정은 친구들끼리 이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우정이라고 해요. 그걸 친구들끼리 우정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거 돼서 미안해요. 그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초콜릿 증정. 우리 미안해요. 진아가 모르는 단어를 선생님이 자 초콜릿 증정 되겠습니다. 뭐야?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고 네. N이다. 미안해요. 아, W도 우정이란 friendship은 우정이지. friend도 안 했는데 W도 됐을 거. 그렇지. W도 되고 반대로 하면 M도 되지. 자, 다음 단어 이거예요. S, 스. 그거는 항상 눈물해야지. Smile. 됐죠? Smile. Smile.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걸 뭐라 그래? Smile. 미. 소. 정답. Smile. Smile은 미소예요. 잘했어요. 미소를 지는다. 닦았지. 닦았어요. 자, 다음 문제. 스. 입. 이가 두 개부터 이 발음 나요. 그래서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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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pop. sweet. 이게 뭐야? 자, sweet는 이런. 아, 이거 나 내가 잘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W자 초콜릿이 있어요. W자 초콜릿. W자 초콜릿을 먹었더니 맛이 어때서? 달콤. 정답. 달콤했습니다. sweet. 쪼리퐁 먹으세요. 쪼리퐁. 좋다 좋다. 왜냐면 나 뭐지? ABCD 초콜릿 아껴 먹을 거거든. 그렇지, 아껴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이게. 자, 이거 알겠어요? 프에다가 리가 붙어서 프리, TTY가 붙어서 프리티예요. 프리티. 아하! 프리티. 프리? 프리티. 이게 뭐야? 프리티는 자, 티셔츠를 입었어요. 티셔츠. 티셔츠 입었을 때 알려주지 마. 티셔츠 입었을 때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야쿠르트 증정. 뭐지? 티를 입으면 어때요? 티? 시원해. 새로 산 티를 입었어. 어때요? 아주 하트 모양 그려져 있고 이런 티를 입었어요. 아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티가 어때요? 티가 못생겼어요? 예뻐요? 예뻐! 정답! 프리티. 왜냐면 예쁜 게 많아. 그렇지. 옷에. 그렇지. 옷에 예쁜 게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프리티는 예쁜 그런 뜻이에요. 초콜릿. 아, 야쿠르트. 아, 그럼 다 끝나고 있어. 다 끝나고 먹으세요. 프리티. 그 다음에 나 조리뽕 먹어야지.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shine. sh가 합쳐지면 c 발음이 나고 i, n이니까 shine. shine. 따라해보세요. shine. 아, 그야 알겠다. 인간은 인간이랑 붙여지면 그다음은 되시구나. 그렇지, 그렇지. 자, shine에서 난 여기 보면은 똑똑해, shine에서 이걸 읽어보면 c가 돼. c. 시를 했어. 밖에서 시를 했어. 시를 했는데
실을 했는데 멍멍이가 실을 했는데 거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돼? 말라. 아니 마르기 전에 반짝거릴까 어두울까?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어두워. 누워? 어두워. 아. 왜냐면 옆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가려줬구나. 가려주기 전에야. 가려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때요? 빛날까 어두울까? 빛나. 빛나 밤. 그렇지. 빛나. 실을 해가지고 거기 햇빛이 비치면은 빛난다. 그래서 shine 빛난다. shine. 자, 조리퐁. 이게 조리뽕예. 조리뽕예. 한 숟가락 먹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세요. VA니까 VA. 그 다음에 NI니까 NI. NI. LLA예요. A예요. 와니 와니 A. 아이스크림 맛이야. 무슨 맛일까? 달콤. 바닐 맛. 아, 바나나 맛. 바나나 맛일까? 바닐라 맛일까? 바닐라. 바닐라 정답. 왜냐면 열려고. 그렇지. 자, 쪼리퐁 드세요. 쪼리퐁. 쪼리퐁. 바닐라. 자, 마지막 문제예요. 쪼리퐁 하나 드세요. 이것도 좀 기네. 자, 7강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트로 B-E-R-R. 자, 안 맞췄죠. 알았어요. 요거 맞추면 되지. 요거 마지막 문제. 안 맞췄죠. 요거 맞추면 되지. 요거 맞추면. 그리고 다 맞출 순 없어요. 틀릴 때도 있는 거지. 틀렸잖아. 괜찮아요. 틀릴 때도 있는 거지. 이거 대신에 요것도 맞추면 되죠. 스트로베리예요.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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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는 파란색. 스트로베리는 무슨 색? 보라색? 스트로베리가 보라색인가? 잘 모르겠다. 일단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스트로베리는 과일인데 그래서? 스트로베리는 과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쫑쫑쫑쫑. 이거 뭘까? 스트로베리. 딸기? 정답! 되겠습니다. 난 사과인 줄 알았는데. 응? 사과인 줄 알았어? 왜 거꾸로 되었어? 미안해요. 스트로베리 딸기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맞췄습니다. 초콜릿 증정. 아! 이건 뭐야? 오야 돼. 자, 오다. 오늘 7강 초등학교 2학년 단어 해봤고요. 이거 다 퀴즈 하면 먹을래. 이거 복습 퀴즈 하면서 맞추면 되지. 복습. 복습 퀴즈. Friendship. Friendship 있었지. Friendship은 뭐였지? 우? 우유. 응? 우. 더. 정. 정답. Smile은 미. 소. 정답. 어디에 써있냐면 봐봐. 미소. 여기 써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스윗. 스윗 달. 스윗 써져있었어. 스윗은 달. 콤. 그렇지. 달콤한. 프리티. 프리티는 예. 술. 예술? 프리티. 아까 티셔츠가 어땠어? 티셔츠가 맘에 들었어. 맘에 드는 게 못생긴 게 맘에 들어요? 예쁜 게 맘에 들어요? 예쁜 거. 그렇지. 아! 아까 프리티 예쁜 했잖아. 친구 웃기려고. 이상한 거 입을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웃기려고. Shine. Shine은 she 했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 she 했는데. 빛. 야! 그렇지. 빛나다. 바닐라는 바닐라 맛 알지? 아이스크림 맛. 바나나 맛. 바나나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과일 중에서 딸기.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조금 어렵지요. 초등학교 2학년 단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단어 이게 마지막이고, 다음 8강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단어 해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안녕 해야지.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막. 안쪽, 안쪽으로 들어야지. 수고했어요. 안녕.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 단어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추. 이게? R. R 소리 납니다. 얘는 큐. 큐니까 크 소리 나지. 얘는 피. 피. 아니, 이거 순서 바뀌었네. 피니까 프 소리 나고 S. S니까 스 소리 나지. T. T니까 트 소리 나고 U. U니까 우나 어 소리 나지. V. V니까 V 소리 나고 N. W. W. W는 우 소리 나고 X. X는 S. X. O X kids. 그렇지. 이거는 Y. Y 셔츠 닮았잖아. Y 셔츠 닮아서 E 소리 나죠. Y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Z는 Z 소리 나고. 야, 뭐야? OX Kids. 자, 오늘은 보너스 문제. 오늘은 이거 약. 아, 그리고 문제. 오늘 할 퀴즈 상품은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그리고 야쿠르트. 보너스 퀴즈에서 맞추면 야쿠르트 주기로 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해바라기 씨에다가 초콜릿을 입혀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먹을래요. 조그맣게 했는데 해바라기 씨 먹어. 하나만 먹어. 조금이다. 그래서 좀 쬐끄맣지만 여기 이제 해바라기 씨에다가 초코볼을 입혀가지고 아주 어때요? 먹기가 편해요. 먹기도 편하고 아주 달콤하지. 안에 씹히는 맛이 어때? 씹히는 맛. 씹히는 맛? 씹히는 맛도 좋지. 응? 그치? 씹히는 맛. 자, 첫 번째 단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 이거예요. 자, 어떻게 읽느냐면은 A가 약하게 발음하면 어 소리 나고 B, V에다가 O가 강하게 하면 아가 돼요. About. About. 그렇지. About. 따라해보세요. About. About. About인데, about은, 자,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about은,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저기 멋진 오빠가 지나가야. 야, 듣기만 해도 좋냐? 멋진 오빠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멋진 오빠가 지나가서, 야, 저 오빠의 관 뿅뿅 해서, 그렇지, 정답! 뭣뭣에 대해서. 그래서 뭣뭣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뭣뭣에 관해서. 진짜. 그래서 about 오빠 하면은 오빠에 관해서. 오케이? 야, 이거 놔두고. about 오빠. 근데 다 맞췄으니까. 자, 맞췄으니까 일단 다섯 개씩. 아, 세 개씩 해. 아, 왜? 세 개씩. 아니, 네 개씩. 알았어. about은 뭣뭣에 관해서. about은 오빠에 관해서 이렇게 외우세요. about은 오빠니까 오빠에 관해서. 오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멋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A가 마찬가지로 약하게 발음해요. 어, C는 크, O, 로, S가 두 개 있으면 S. 그렇지. Across. 해보세요. Across. Across.
크로스는 이렇게, 그렇지. 크로스는 원래는 길이 이렇게 나는데 길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가로질러. 가로질러야 세로질러야. 가로질러. 어, 그렇지. 잘했어. 보너스 문제 언제는 거야? 네, 좀 이따 기다리세요. 이거 예습했던 거를 잘하네. 어크로스는 가로질러 되겠습니다. 어크로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Across. 자, 얘는 A가 보통 에 발음 나요. 에에다가 에식. C가 크. 그 다음에 T니까 어떻게 읽을까? 에시티. 에시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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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는 뭐랑 닮았냐면은 Act는 Ant하고 닮았어요. Ant. Ant. Ant는 뭐지? Ant는 그 개미. 그렇지, 개미예요. Ant는 개미예요. 개미가, 자, 퀴즈 들어갑니다. 개미가 맨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아, 근데 나는 하나 빠져. 공부가 빠져. 공부도 가끔 하지. 먹고 가끔이 자고. 가끔이 아니야. 맨날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반대말. 한다. 한다 말고 행자로 시작해. 행복? 행복? 행동. 그렇지, 정답. 오, 행동 맞췄어요. 행동. Act는 누가 행동을 하는 거야? 개미. 그렇지. Ant. 개미는 열심히 열심히 자기 먹이 이런 거 떨어뜨리면 먹이를 삼으려고 맨날 맨날 움직이잖아. 그래서 Act. Ant가 Act한다. 개미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Act는 Ant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알았어.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보너스 문제 안 돼. 이거 보너스 문제야. 준비. 에. 드니까? 에드. 알에다가 이는 에니까? 에드. 에드레. 따라해 보세요. 에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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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개인기를 왜 해? 에드레스는, 자, 에드레스는 드레스를 입은 어떤 언니가 막 찾는 거예요. 어? 내 집이 어디지? 내 집이 어디지? 그래서 야, 미친 사람? 아니야.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야, 너의 뿅뿅을 알려줘. 그럼 이름? 내가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찾아줄게. 너의 주소? 정답! 이제 이거 먹어야지. 잘했어요. 자, 보너스 문제였으니까 요크루트하고 야크루트하고 같이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자, 에드레스는 드레스 입은 소녀가 주소를 찾다 해서 주소 되겠습니다. 에드레스 주소. 자, 잠깐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 앞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About은 가로질러 같다. About은 오빠의 관하여지. Across는 가로질러야 세로질러야? 가로질러. 가로질러. 이거 안 돼요. Act는 Ant가 뭘 한다고? Ant가? 행동. 그렇지. Act는 Ant. Address는 드레스 입은 소녀가 뭘 찾아? 주소를 찾다. 그렇지. 집을 찾다. 주소를.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지금 먹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반 먹고.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보너스 문제예요? 푸 R A니까 레 레드. 그렇지. Afraid. 따라해 보세요.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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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쑥스러워요? Afraid. Afraid인데 Afraid인데 약간 뭐랑 비슷하냐? 아프리카랑 레드. 비슷하지. 레드라고 비슷해. Afraid. 그렇지. Afraid는 아프리카랑 비슷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한 10마리가 너를 계속 쫓아오는 거야. 10마리가 계속 너를 쫓아왔어요. 그러면은 너는 사자를 뿅뿅뿅 하다. 무서워하다. 정답!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되겠습니다.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자를, 두려워하다 되겠어요. 아유, 잘했어요.
자, 오늘 할 거 일단 다섯 문제 다 했는데, 자, 맨 처음에 했던 거. 아, 이따가, 이따가. 오늘 맨 처음에 했던 거. 하루 들어가. 아니, about. about은 어떻게 외웠어요? about? 그냥. 오빠. 오빠. 오빠의? 관하여. 관하여. across는? cross. X. X니까? 횡단보도 가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 그렇지. 가로질러 가는 거고. 그 다음 act는? ant가? 개미의? 행동한다. 그렇지. address는? 주소. 그렇지. dress 입은 여자의 주소. 그 다음 afraid는? 아니, 무서워하다. 그렇지. 아프리카의 사자를 무서워하다.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만세. 보너스 문제까지 마치고 만세. 안녕. 안녕.암기 기초 영어 단어 완전 생기초 단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바라기. 오늘은 해바라기.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지.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 저 눈곱이 꼈어. 야야 하지 마, 하지 마. 저 눈곱이 꼈어요. 야씨. 자. 안 나와요. 레드.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잠시만요. 야, 어디 가? 떨어진 초코볼 막. 아, 이따가 이따가. A는 A 발음 나지? F는 F. T는 T. E가 뒤쪽에서 하면 약하게 발음 나요. 원래는 N인데 뒤쪽에 있으면 약하게 어 소리 나.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F.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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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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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fter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깃발이 있어요. After. 학교? 그렇지. 학교지. 문제 나간다. 문제 나간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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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제일 싫어. 말하지 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혼나니까. 알았어, 알았어. 지울게, 지울게. 자, 아~ 그럼 문제 나오고 문제 내고 문제 내고. 알았어, 알았어. 빨리 지울게. 자, 클라스. 학교. 종이 땅땅땅. 이거 어디가 하고 있어. After는 뭐뭐 학교 가기 전이 좋아? 가고 간 후가 좋아? 간 후. 정답. After는 뭐뭐한 학교 간? 해. 후에 되겠습니다. 정답. 잘했어요. 학교 간 후에 뭐? 아이 진짜. 오 비상용 매직. 앉으세요, 앉으세요. After는 학교 간 후에.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렇게가 많이 컸죠? 자, 이거는 After에다가 이게 붙었어요. After에다 이게 붙었어요. After는 근데 N이니까 N. 그 다음에 O가 두 개 있으면은 U 소리가 나요. 그래서 After는. 따라해보세요. Aft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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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눈이면 내리는 눈이야. 눈이 그 왔다! 자, afternoon. 눈이니까 자, 잘 보세요. 아. 자, 이게 뭐예요? 눈. 그렇지. 눈인데 눈이 잘 떠지는 건 오전이야, 오후야? 오. 그렇지. 정답. afternoon은 오후 되겠습니다. 오케이? afternoon 따라해 보세요. afternoon. afternoon.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문제. 세 문제.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남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A는 앞에 있을 때 약하게 발음나요. 그래서 A가 아니라 어가 되고 뒤에는 뒤에는 A니까 어, 그에다가 A니까 again. IN이니까 again. again. 자, again인데 자, gain을 약간 비슷하게 발음하면 뭐처럼 들려요? 네가 맨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 게임. 그렇지. 게임이지, 게임. 자, 게임을 했어, 네가. 게임을 했는데 엄마 혼났어. 어, 혼났지. 그래서 울었어. 그만해 그랬는데 너는 그만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아, 왜? 어, 이러니까 학교에서 혼나지. 학교가 아니라 어허, 내가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Again은 게임을 그만해 다시 해? 다시. 그래서 Again은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Again 다시. 자, Again 다시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울래요. 어, Again 다시. 자, 그럼 복습해 볼까요? After는 학교 가기 전이야 후야? 후. 간 후지. Afternoon은 눈 떠지는 게 오전이야 오후야? 오후. 그렇고 Again은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다시. 그렇지. 자, 이제 문제. 아, 여기다 이렇게 지우기 어렵잖아. 아, 비켜보세요.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예요 도대체? 자, 이 A가 A 발음도 나지만 A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A 그 다음에 이거는 G가 그 소리 나는데 여기서는 G 소리 나. 그래서 AG. G. AG가 있어요. AG. AG가 있는데 자, 여기 G를 봤더니 수염이 이렇게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었어요. 자, 문제 나간다. G가 수염이 길어. 뭘 많이 먹었을까? 3. 바나나? 2. 1. 바나나? 3. 야, 이러니까 학교에서 옥수수? 혼나지. 옥수수? 수염이 아니, 많이 길렀어. 콩나물? 수염을 길렀겠지. 쥐가 수염이 많이 났단 말이야. 뭘 먹었어? 나짜로 시작하는 거. 나짜? 나짬이 아니라 나로 시작한다고. 나물? 나물 말고 나비? 나비 말고 나. 너 참 이걸 많이 먹었구나. 저 30살이에요. 그러면 어, 너 참 나 뭐를? 응? 너 몇 살이야? 이럴 때 너 뭐뭐 몇 살이야? 이러잖아. 어, 나이? 그렇지. 아, 힘들게 맞췄네. 나물을 먹어서? 어? 갑자기 나물이 왜 나와? 자, 이번엔 하나만 먹어. 두 개만 먹어. AG는 G가 뭘 많이 먹었다고? 나물? 나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읽어보세요. V에다가 A가 A 소리가 나요. Baby. V에다가 E 소리가 나니까 Baby가 되지. Baby. 아, 애기. 그렇지. Baby 알지? Baby는 여기 배가 있으니까 배가 나온 아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배가 나온 아기. 자, 이거 문제 너무 쉬웠지? 너무 쉬운 건 좀 빼야 되겠어. 아긴 이렇게 한다. 자, 베이비 되겠습니다. 배가 나온 베이비. 아기. 자, 그럼 오늘 해본 거 총복습 해볼게요. 베이비. 스피드 퀴즈로 총복습한다. 자, after는 무슨 뜻? 뭐뭐 한 3, 2, 1, 땡. after는 뭐뭐 하기 전이야, 후야? 후. 그렇지. afternoon. 그렇지. Again. 다시. 그렇지. Age. 3. 2. 몰라도 돼. 1. G가 뭘 많이 먹었어? 나이. Baby는 배가 나온?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이 했어요. 안녕. Okay, 그 전에 복습을 해야지. 복습이 얼마나 먹어볼래요? 아, 오늘 참 복습 먼저 하고 과자 소개해야지. 복습 먼저. 자,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단어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맨 처음 했던 단어 뭔지 기억나세요? 관아요. 자, 초등학교 3학년 복습했어요. About, 뭐뭐세? 관아요. 가로질러 간다. Across, 가로질러 간다. 그다음에 주소. Act. 주소. 개미의 act, 뭐였어? 행동. 행동. 주소. Address,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주소를 주소. 찾아간다. Afraid. 아프리카? 그렇지, 아프리카 사자가 사자를 두려워하다. After, 학교. Who. Who, 뭐뭐 후에. Afternoon, 눈이 잘 떠지는 오후. 그렇지, 오후. 그 다음에 again, 게임을 다시 하고 다시 하다. Age, 쥐가 뭘 먹었어? 콩나물? 콩, 나이. 그렇지, 쥐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age, 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습 잘했어요. 복습 잘했고, 네가 소개해요. 오늘 과자 소개하고서 구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자, 오늘 과자는 이것도 전통적인 과자, 오래된 과자죠. 닭다리 되겠습니다. 훈남볼. 훈남볼은 아까 했고, 닭다리는 닭의 모양, 프라이드 치킨 모양을 입혀가지고 아주 바삭바삭하고. 진짜 먹어볼래. 갈 시간 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아, 저거 이거? 응. 이거 지금 약간 짝퉁 닭다리인데 닭다리가 붙었어요. 쌍닭다리. 쌍닭다리인데 이걸로 시식을 하겠다고? 응. 욕심도 많아. 자, 어때요? 맛이 어때요? 바삭바삭하지? 치킨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아니, 치킨. 치킨이 맛있지? 그렇지, 진짜 치킨이 맛있지. 자, 복습할 때 양념치킨. 양념치킨? 알았어. 여기 알파벳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K. 자, J는 젤리 닮아서 J. K는 반박해야 되니까 K. L은 엘사가 앉은 거지. 그렇지, 엘사 닮아서 L. 그 다음에 M은 M 하니까 M. N은 자동차 엔진 닮아서 N. M. 그 다음에 O는 입 모양이 O 하니까 O. 그 다음에 P는 Q. R. 그렇지, Q는 크 소리 나고 R은 R. L은 르 세게 나는 거고 R은 르 약하게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S는 스. T는 타. 그렇죠, 트. U는 르. 근데 어 발음으로 더 많이 나요. U가 이제 원래 기본 음인데, V는 승리의 V. W는 U. X는 X. 그렇지, X. OX. 그렇지, OX 할 때 X. Y는 Y니까 E 발음 나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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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구강. Baby. 베이비가 나왔네. 제일 쉬운 게. 자. Banana. More. 자, 읽어볼까요? 읽는 연습도 같이 해야 돼요. P. P.
시가 아니라 무. 무. 무에다가 A가 A 발음 나요. 그래서 베이. 베이비. 그렇지. B가 Y가 E 발음 나니까 베이비 되겠습니다. 베이비. 아가. 그렇지. 베이비는 배가 나온 아저씨야 아가야? 아가. 아가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문제를 많이 맞추니까 두 개 하나씩 바뀌었어요. 두 개 하나씩. 미안해요. 아까 대신에 쌍닭다리 먹었잖아. 쌍닭다리. 근데 그건 다 배수. 옛날에는 우리가 초보였기 때문에 다섯 개씩 했지만 이제는 열 개씩 하거든. 나중에는 30개씩 하고 나중에는 40개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건데 BA니까 CK니까 백. 백이에요. 백. 백은 백은 네? 가방이란 뜻이 있잖아. 가방이란 뜻도 있는데 요건 스펠링이 아니지만 백을 맬 때 머리 위에다 맬까 등에다 맬까 등. 그렇지 정답. 등이 되겠습니다. 백은 등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닭다리 제가 골랄래요. 아 골라주세요. 그래 이건 약간 부셔져 있으니까 어차피 다 하나가 다 먹을 것 같은데 플러스 이거 아 작은 거부터 먹어야지. 자 다음 단어는 BA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ad. 그리고 bad. D니까 D예요. bad. bad인데 여기 보면은 뭐랑 비슷해요? add니까 애들. 애들. 애들은 착한 애들만 있어요? 나쁜 애들도 있어요? 나쁜 애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그렇지. 나쁜 사람도 뭐 이유가 어찌됐든 나쁜 사람도 좀 있지. 그래서 나쁜 애들은 거의 없긴 한데 나쁜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bad는 나쁜. 정답 되겠습니다. 하나 먹어. 저희 이제 지금 몇 개 먹은 거예요? 하나. 하나 먹은 거예요? 아 이제 두 문제 하나씩 맞추니까 두 문제. 이제 아직 먹으면 안 돼요. bad 나쁜. 약간 홀란벌 먹어야지. 자 이거는 배에다가 쥐니까 백이에요. 백. 아까 백이 등이었잖아. 등에다 매는 거 가방! 정답! 먹어도 되죠? 네. 홀란벌. 아직 초등학교 3학년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쉬워요. 아직은 좀 쉽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지? 네. 자 이거는 BA인데 LL 해가지고 볼이에요. 볼. 이거 너무 쉽네. 공. 그렇지. 볼. 볼링공 생각하면 되겠지? 볼링공.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다. 다음 문제는 문제 어렵지? 아니에요. 볼에다가 이게 우가 두 개 있으면 이게 우 발음이다. 그래서 볼룬 되겠습니다. 따라해. 풍선. 그렇지. 볼룬. 볼룬. 발로 풍선을 뻥 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볼룬 하면 터질텐데. 아 그렇지. 터지니까 살살 먹을 때요? 하나 맞췄잖아. 아니 두 개째예요. 아 두 개째예요? 아까 전에 공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알겠어요. 큰 거 닭다리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수 있겠어요? 아직은 파닉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B-A-N-A-N-A L-L-U? 대충 읽어봐 대충 B-A니까 뭐 더 N-A니까 뭐 N-A N은 누 발음이야 누 바누 바누누 바네나 그렇지 바누누가 아니라 바네나 되겠습니다. 바네나 잘 읽었어요. 바나나 바네나. 같은데 바네나. 자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BA니까 마찬가지로 뭐 야 여기선 에 발음이야. 밴드 N이니까 밴드 밴드 대밴드 알아요? 응? 네. 손 다쳤을 때 친구랑 요리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뭘로 매요? 데일밴드 매야지. 데일밴드는 이렇게 길쭉해요? 짧아요? 중간. 중간이 정도. 중간인데 중간처럼 이렇게 약간 좀 가늘게 돼있지. 이렇게 가늘고 긴 걸 뭐라 그럴까? 끈. 어떻게 알았어? 끈 아니면 악단. 어떻게 알았어? 네? 너 이거 에이
이런 컨닝, 이걸 컨닝이라 그래. 저 먹을 이런 컨닝하면은, 아, 왜? 컨닝하면은, 왜? 세 번 못 먹어요. 아니에요. 컨닝했어. 앞으로 안 돼요. 컨닝하면 세 번 못 먹는 거예요. 정답을 컨닝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거. 자, 이거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읽어볼 수 있을까? B-A니까 네. 에다가 M이니까 뱅. K니까 뱅뱅뱅. 내가 K니까? 좋아하는 노래. K니까 크. 그렇지. 뱅크. 따라해봐. 뱅크. 뱅크. 뱅뱅뱅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야? 몰라요. 아, 그 빅뱅. 그렇지. 빅뱅이지. 빅뱅에서 누구 제일 좋아요? 지지탑 하고 태양. 세 명 다 좋아해? GD 탑하고 태양. GD가 랩을 잘해. 선생님이 랩을 잘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자, 그래서 빅뱅이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 세계에 빅뱅이 너무 투어. 일본에서.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렇게 투어를 해서 뭐를 많이 벌게요? 돈.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떡볶이 집에 갈까? 은행에 갈까? 은행. 정답 되겠어. 근데 먹는 은행도 있잖아요. 먹는 은행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먹는 은행이 아니라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벌어. 1400억을 벌었대. 1400억. 다나도 나중에 래퍼 돼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면 1400억 정도는 벌어야지. 그치? 난 가수가 꿈. 가수가 꿈이고 춤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막춤을 좋아해요. 막춤. 막춤을 좋아해서 아직은 막춤이야. 아직은 막춤이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자, 따라는 그래서 뱅크는 어디라고? 무대. 아니, 돈 벌어서 어디로 가? 은행. 그렇지. 뱅크는 은행 내에서. 자, 마지막 지금 열 번째 문제야. 벌써 열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읽어볼까요? 몰라요. B A인데 이게 A가 A 발음 나. 베이. 베이. 크가 없어. 베이스. 베이스. 이 자가 맨 끝에 있으면 약하게 발음 나기 때문에 으 발음 나. 그래서 베이스 되겠습니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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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이스는 베이스 기타. 아니, 둥둥둥둥둥둥둥. 악기 할 때. 그렇지.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를 잘 치려면은 기초가 중요해. 기술이 중요해. 기술. 처음에 배울 때는. 기초. 그렇지. 처음에 배울 때는 기초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이 맞췄어? 응. 알았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Very good. Very good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B, A인데 강하게 발음하면 바. 그 다음에 S니까? 마스. 마스에다가 K, E T니까? 캐치. 바스켓 되겠습니다. 바스켓. 바스켓. 자, 이런 과자 같은 걸 비스켓이라 그래요. 비스켓을 담을 때는 바지 주머니에다 담을까? 바스켓. 바구니에다 담을까? 바구니. 정답 되겠습니다. 바스켓. 바구니. 하나만 더 맞추면 돼.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데, 자, 복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복습. 대신에 복습할 때는 1초마다 하나씩 맞춰야 돼요. 1초마다 하나씩.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베이비는 아? 네? 아기. 그렇지. 선생님이 앞글자 얘기하면 뒷글자 얘기해야 돼. 아기. 베이비는 아기. 백은 앞이야 뒤야? 뒤. 그렇지. 배드는 나쁘냐 좋으냐? 나쁜. 그렇지. 백은 가방. 그렇지. 볼은 공. 그렇지. 블루는 풍선. 그렇지. 바나나. 바나나. 그렇지. 밴드는 무대. 밴드. 은행. 밴드. 은행. 땡. 뭔데요 그러면? 끈. 끈. 데일밴드 같은 길게 생긴 끈. 뱅크는 은행. 그렇지. 베이스는 기술이야 초. 기초야? 기초. 바스켓은 바. 3 2 1 보기. 보기.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보기. 보기. 바. 바 보기. 1번 바보, 2번 바스켓. 바스켓. 바로? 아, 잠깐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건 예의에 벗어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때릴 때는 땡땡이잖아요.
바스켓은 바구니야. 바구니. 아, 그렇지. 살았다. 복습도 재밌지? 응. 복습도 스피드 퀴즈로 하면 재밌어요. 자, 하나 먹으세요. 하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막으면은 과자 선물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복습 잘했어요. 오늘 복습 잘했고, 오늘 개인기는 귀여운 표정 하나 지어보세요. 응? 없어요. 귀여운 표정 없어요? 자, 잘했어요. 안녕. 안녕. 단어, 기초 영단어, 초등학교 3학년 단어, 9강, 초등학교 3학년 단어, 7강부터 초등학교 3학년 단어이기 때문에 9강 하고 있고요. 9강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볼까요? 네. Baby. 아기. Back. 뒤에. Bad. 나쁜. Back. 가방. Ball. 공. 자, 지금 뭐 보여요? 아니에요. 살짝 보였잖아. Ball은? 응? Ball. 공. 그렇지. 벌룬. 풍선. 바나나. 바나나. 밴드. 끈. 뱅크. 은행. 베이스. 기. 기억. 기억 아니라 기. 베이스 기타 칠 때 뭐가 중요해? 기초. 그렇지. 바스켓. 바스켓은 바스켓. 비스켓을 어디다 담아야 돼? 가방. 가방에다 비스켓을 담아야 바구니. 바구니. 잘했어요. 바스켓은 비스켓을 담는 바구니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강 한번 해볼게요. 10강 11문제인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어디 본 거 아니에요? 봤어요? 아니에요. 약간 지금 곁눈질로, 그러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인 거지? 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인 거기 때문에 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치? 네. 본 게 생각이 나요? 아니요. 안 나지?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C-A-L이에요. C가 무슨 소리 나지? 크. 쌩. C-A가 A 발음 나. C-A-L이니까 어떻게 읽을까? 쌩. 셀이 아니라 크니까? 크. 캘. 캘. 그 다음에 E-N이니까 캘린. 캘린. D-A-R이니까 들. 들. 캘린 들. 캘린더. 따라해보세요. 캘린더. 캘린더. 캘린더니까 캘린더가 그건 또 뭐야 씨. 캘린더니까 칼슘을, 칼슘 약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칼슘을, 칼슘을 먹으려면은 어디에다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 달력. 그렇지. 아까 혹시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까요. 아, 안 봤지? 선생님 믿을게요. 뭐 본 건 아니라 보였을 순 있지. 일부러 본 거라니까. 보였을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C, 크. C, A인데 여기서 A가 A 발음이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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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니까. 근데 E가 맨 뒤에 있으면 아까 약하게 발음 나서 으 발음 난다 그랬지? K. 그렇지. K. 그렇지, 정답.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죠. 그렇지, 케이크는 케이크지. 캐릭터? 아니야, 케이크야. 저 먹을게요. 자, 아까 B A L L은 볼이었는데 이거는 C니까 어떻게 읽을까? 크. 크니까 볼에서 크만 바꾸면 되잖아. 부르다? 그렇지, 콜. 부르다. 콜. 자. 콜라를 아, 주문하려고 콜 한다. 그래서 콜, 콜라를 시키려고 전화하다, 부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 아닌가. 또 손이 막 저절로 가지네. 그다음에 손보다 입이 먼저. 입이 막 가? 응? 정신 차려. 생각을 하고 먹어야지.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 C A예요. 캘. 그다음에 M E니까. 무에다가 이니까 캠에 캠무.
그 다음에 R A니까 Camel R. Camel R. 사진 찍는 걸 뭐라 그래? Camel R. 카메라? 그렇지, 정답. 자, 이제 카메라처럼 캐러멜처럼 생겼으니까 캐러멜을 먹방을 찍을 때 사진으로 찍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카메라 무슨 뜻?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인데 이제 영어로 발음할 때는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네. 저 먹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맞췄어요? 응.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예요. 다섯 번째. 이것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CA예요. CA니까 say. 아니, C는 맨 앞에 있을 땐 크 발음 나. 크. K. M이니까 클라버 있죠? 어. K. K, K, B. M은 무 발음 나. M. 미음. 우리나라 말에 미음. 무. 무니까 캠. 무. P는 무슨 소리 나? 부. 푸. 캠무브. 캠무브? P니까 캠프. 캠프. 캠프? 캠프? 그렇지. 캠프. 캠핑할 때, 캠핑한다 할 때 그 캠프야. 캠핑 가서 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비슷한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C. C-A-N이니까 어떻게 읽을까? 큰. 크에다가 에다가 크. 니은이니까 니은. 에드? Can. 캔디? 봐봐. C가 크지, 크. 네. A가 에지. 네. 니은이 N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캔. 캔이 되지, 캔. 캔은 캔이죠. 캔은 깡통 캔이 되잖아. 네, 깡통 캔을 힘이 센 사람이 찌그러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캔은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I can do it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돼요, 예스 아이 캔 하면 할 수 있다. 아, 지금 yes.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 먹으면 안 돼. 두 문제 맞췄어요? 응. 알겠어요. 캔은 yes, I can 할 때.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CAN이에요. CAN이니까 CAN. Can. D니까 D니까 cancel? 아, 야, D인데 왜 cancel이야? Can D니까 D는 무슨 소리나? 드 소리 나잖아. 그래서 can 캔들. 정답. 캔들 무슨 뜻인지 알아? 캔들은 땅콩 캔에다가 깡통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정전이 왔어. 정전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기가 나가는 걸 정전이라 그래. 전기가 나가서 그럼 불이 안 켜지지. 네. 불이 안 켜질 때 뭘 사용해야 돼? 그 이렇게. 아, 후라시? 아, 지금은 후라시 사용하면 되는구나. 후라시가 없을 때는 초에다가 응. 초를 켜겠지. 응. 그래서 캔들은 양초 되겠습니다. 양초. 캔들, 양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뭘 만들었어요? 양초. 그렇지, 양초 만드는 걸 도와줬잖아. 그 캔들이야, 캔들. 알겠어요? 하나 맞췄잖아. 응. 캔들은 캔, 깡통에서 깡통에 들어가는 양초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아, 아까 전에 캔 했죠. 자, 읽어 보세요. 자, 요것도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C A N이니까 똑같아. 몰라요. C A N 아까 어떻게 했어? 그 뭐였지? 크에다가 에에다가 그? N이니까 캔 캔서 캔 D에다가 Y야. D는 무슨 소리나? 드에다가 이니까 아 먹는 거 있잖아. 빨아먹는 거. 아이스크림? 사탕? 캔디? 그렇지, 정답. 캔디 되겠습니다. 캔디. 캔디는 되죠? 캔디는 캔디가 좋아하는 사탕. 캔디는 캔디가 좋아하는 사탕. 자, 이거 볼까요? 자, CA니까 카예요. 카. 카는 자동차잖아. 자동차 탈 때 자동차 운전기사분들이 머리에다가 뭘 쓸까? 모자. 그렇지. 캡. 캡은 머리에다 쓰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머리에다 쓰는 모자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한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어. 오늘은 11개예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는 캐에다가 P니까 캐. P-I니까 P-I니까 P-I. P. 그 다음에 T-A-L이라서 capital. 따라해보세요. capital. capital은 capital. 아까 캡이 뭐였지? 캡? 캐피털이? 캡이 뭐였지? 모자. 그렇지. 모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모자처럼 생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어딜까? 강원도? 도시 중에서 제일 큰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서울? 그렇지. 서울. 모자처럼, 서울이 모자처럼 생겼다고 상상하세요. 대충. 그래서 모자처럼 생긴 지금 무슨 소리가 나서 잠깐 끊었다가 가면 돼. 자, 그래서 캐피털은 모자 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서울을 뭐라 그러냐, 한 나라의 중심부를 뭐라 그래요? 중심잡이. 중심잡이가 아니라 서울을 뭐라 그러냐? 수원? 수원이 아니라 수천? 수천이 아니라 숙강. 아, 모르는구나. 너 수도라는 단어 몰라? 수도 알아요. 자, 틀렸으니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피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응. 아.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그랬을 때 더 혼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아이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푸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또 피할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때리시는데 무서워서 선생님은 얼굴을 딱 이러고.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 그럼 좀 먹어야죠. 필수잖아. 알았어. 자, 요거 읽어볼까요? 아이고, 이거 똑같은 걸 또 써버렸네. 자, 읽어본다면 여기 캡은 똑같고 TA가 테, IN이니까 캡테인이니까 캡틴. 캡틴은 모자를 쓴 사람이 캡틴이야. 캡틴. 멋지다. 캡틴. 우주인일까 우두머리일까? 우두머리. 정답 되겠습니다. 캡틴은 우두머리예요. 캡틴. 나 홀수니까 하나 더 먹어도 되는 거. 알았어요. 오늘 홀수니까 하나 더 먹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9강하고 10강, 9강에서 10개 했고 10강에서 10개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그거를 얘기해 보세요. 캘린더는 왜 달력이에요? 칼슘 먹는 날을 표시해. 칼슘을 먹는 날. 그렇지. 표시해 두니까 달력.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고. 그다음께 CALL이 카메라. 아니. 부르다. 그렇지. 콜. 전화 거는 거나 부르다.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는 카메라고 캠프. 캠프도 캠프고 캔은 캔이 왜 뭐뭐 할 수 있다 했지? 깡통한 사람의 깡통 캔을 이렇게. 그렇지. 찌그러뜨릴 수 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해요. 그 다음 캔들. 캔들은 왜 양초였어요? 전기가 다 닳았어. 그거 아니야. 캔들은 깡통에다가 뭘 담아? 깡통에다 음료수. 아니, 불이 안 나. 그렇지. 정전됐을 때, 불이 안 될 때 깡통에다 뭘 담아? 술? 양초. 양초. 캔에다가 양초를 담아서 양초제. 그 다음 거는 캔디고 그 다음은 캡. 캡은 왜 모자예요? 운전하는 사람. 그렇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모자였어요. 그 다음 건 캐피털이야. 캐피털. 캐피털은 모자처럼 생긴 우리나라 서울? 수도. 그 다음에 캡틴. 캡틴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우주인이야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그렇지. 우두머리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제 물개 좀 박스. 늘었어요. 10개. 물개 박스야? 그렇지. 이런 거 개인기를 해. 자, 오늘 물개 박스 개인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